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 K입니다. 오늘 1월 22일 아침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조정권입니다. 0.52% 다우존스 하락, 나스닥 0.19% 하락, 반도체 지수도 0.08% 하락, 유럽, 독일은 강보합으로 마감했고요. 나머지 영국, 프랑스는 조금 조정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미국도 지금 폐렴 환자, 중국 우한 폐렴 환자가 확진 환자 발생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나스닥 상승세 이루다가 조금 주춤하면서 마무리됐는데요. 지금 당사자 국인 중국 상해종합지수 1.41% 하락했고요. 니케이 0.91% 하락. 홍콩 항셍지수는 2.81% 하락했습니다. 자, 홍콩은 신용등급 하락 소식 전해지면서 AA2에서 AA3로 하락 신용등급 하락하는 영향과 민주화 시위 자꾸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신용등급도 하락한 그런 상황들 벌어지면서 제법 낙폭 컸어요. 환율 급등했습니다. 어저께 1167원까지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 마감했던 야간 선물옵션 시장에서는요 0.04% 하락으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은 다우존스는 0.보합이고요 나스닥 선물은 0.11%로 일단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한 뉴스 브리핑 하자면요. 중국 폐렴 환자들이 태국, 일본, 한국, 우리나라도 이제 확진 환자 한 명 발표됐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발생되고 춘절에 수억 명이 고향 간다고 움직이는데 사람 대 사람 간으로 전염이 가능하다라고 공식 발표를 한 마당에 지금 사스의 공포가 다시 재현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상당히 중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주변 국들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자, 프랑스가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 그죠? 페이스북, 구글 이런 회사들에게 디지털 관세 매기겠다라고 선언했었는데 3% 1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다보스 포럼 열리고 있는데 스위스에서 영국 이탈리아도 지금 디지털 관세 도입하려다가 이런 압박을 좀 받고 있으니 좀 주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간의 1차 합의 그리고 북미 자유무역 협정 있죠. 나프타를 대체하는 새로운 USMCA. 이게 뭔가 하면요. US는 미국이고요. M은 멕시코, 캐나다 간의 경제협약 또 체결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본인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라고 또 자화자찬하고 있죠. 자, 국내 소식으로는요. 삼성전자 30% 캡 룰이 다시 또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200에 30% 이상 차지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들 빠르면 3월부터 시작된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너무 현재는 우려할 필요는 없으나 어쨌든 삼성전자 혼자 독주하는 시장의 평균을 넘어서는 그런 불균형을 좀 해소하겠다라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셀트리온 0.29%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매도했어요. 일단 내려와. 그리고 오일솔루션 0.51% 상승 출발 예상되는데, 전일에 바이오 쪽의 이슈라 하자면 한올 바이오파마가 안 건조증 안구 건조증 오늘 발음 좀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임상 3상 실험에서 실패. 그러면서 대용제약도 같이 상당히 많이 빠졌죠. 거의 하한가 베팅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바이오 핫세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약 바이오,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들 상당히 유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어저께 매도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매도 의견들을 좀 드렸어요. 한 템포 쉬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제법 조정권에 들어 있는 종목들 있죠. 자, 중국 관련 종목들이 지금 좀 휘청휘청 하고 있는데, 자, 아모레퍼시픽 어저께 20일 지지하는 모습 보고 1차 매수, 2차 매수는 여기 60일권까지 쳐줘도 2차 매수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일단 매수 들어간 상태고요. 오늘 호가 별로 안 좋네요. 자, 일단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전일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 제법 크게 나왔다 이겁니다. 외국인이 그동안 매도세가 별로 크게 없었는데 전일 2천억 가까이 매도 넣고 기관도 1,800억 매도,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양대 메이저 다 매도 넣으니까 크게 밀렸습니다. 1%대 하락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지금 동시효과 한번 잠깐 챙겨보자면요.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코스피 0.48% 하락. 코스닥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밑으로 처지기가 훨씬 용이한 모습이고, 전일 개인 투자자가 콜옵션 38억 샀거든요. 자, 그러한 부분들 장 초반에 이틀 동안 지금 콜 샀단 말이죠. 여기 잠깐 빼고 거의 콜 기조입니다. 그러면 한번 출렁거릴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에 여기서 사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 콜옵션 투자자들 물타기 들어간 경향이 있는데 장 초반 좀 흔들림은 불가피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0일 인근인 2215 그리고 코스닥도 668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 시장 상황 봐가면서 가능한 한 관망세 유지하는 게 좋아 보인다. 조금 안정 찾을 때까지 한 며칠 정도는 소극적인 자세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의견 제시하면서 시장 상황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0.05% 하락, 코스닥은 0.08%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추가 하락하고 있고요. 자, 하이닉스는 반등 나오네요.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그죠? 더 조금 견조한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랠리를 너무 심하게 했어요. 좀 조정 받을 권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셀트리온 일단 17만 2천 원권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강하게 좀 가져야 되는데, 중국 공장 신설하면서 투자도 좀 받고, 12만 리터 규모로, 그죠? 공장, 새롭게 착공, 조만간 들어간다. 그런 어저께 조인식도 봤습니다. 자, 아모르퍼스픽 빠르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자, 오이솔루션도 조금 주춤합니다. 자, 조정 받은 카카오, 네이버 대번에 또 반등합니다. 참 강한 종목 맞아요. 자, 이런 동그라미 권역에 오면 매수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그죠? 지켜보고 있어요. 자, 기관이, 그죠? 코스피에 매수 좀 들어옵니다. 선물도, 외국인이 약간 매수해주면서, 지금 장 초반에, 코스피는 0.2% 하락 중이고, 코스닥은 0.2% 상승 중입니다. 자, 사고 싶어 하는 거 사셨으니 올립니다. 자, 희망, 웅꼬님, 반갑습니다. 웅꼬님, 썰매 잘 타고 왔습니까? 자, 삼성전자 이거 차익 실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소프라노 제이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업종별 상황 같이 한번 챙겨 보죠. 자, 삼성전자는 30% 캡룰 때문에 조금 주춤하는 듯 하고요. 나머지 전기전자 비교적 양호한 편인 것 같고, 오늘 자동차가 조금 강세 보이네요. 자동차가 비교적 강세, 조선주도 비교적 강세. 건설주가 뭐 많이는 오르진 않습니다만 바닥권을 어느 정도 형성하는 듯한 모습 보입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전일 며칠 밀렸다고 오늘 또 강하게 반등 나옵니다. 자, 제약바이오 쏘쏘 5G KMW 전일 좀 많이 올랐었는데 약간 주춤하는 그런 상황. 휴대폰 부품이 오늘 비교적 강세네요. 중국 화장품 약세입니다. 잘 파야 되고 엔터테인먼트하고는 좀 낙폭이 과했으니까 약간 반발 매수세 정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남북경협 여전히 시원찮고요. 반도체 소부장 비교적 양호, 2차전지도 비교적 양호.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결제 관련도 양호. 자, 정희님, 혜영님, 다 반갑습니다. 호텔신라 사고 싶은 사람 사 들어가세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98300. 그죠? 이거, 그죠? 강하게 갖고, 여기 한 번에 무너뜨린다? 리바운드 넣을 겁니다. 일단 21권으로 강하게 한번 밀렸으니까, 살짝 사들어갈 수 있어요. 자, 바이오 힘내네요. 좀 가야 됩니다. 셀트리온 쫄지 마라 그랬습니다. 어저께 여기 사 그랬습니다. 17만 4천원권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를 안 무너뜨리고 올라가려는 의지가 상당히 있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 처지해야 될 이유보다는 반등해야 될 이유를 더 많이 느낍니다. 토끼님 반가워요. 자, 계속 반복됩니다만 16만 한 8천원권 7천원권 여기만 안 무너뜨리면 양호하고 더 좋기로는 이 볼린저 밴드 지금 수축하려는 하단은 지지권이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좀 강하게 넣으면 강하게 할수록 나올수록 추이 괜찮아집니다. 너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바꾸어 말해서 가격 메리트 있으니까 저점 매수 해들어갈 만한 권역이다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빨리 반등해야 돼요. 그죠? 같이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 휴젤이 확실히 강한 놈이 강해. 그죠? 자, 전반적으로 오늘 바이오 종목들 반등 나오는 추세입니다. 반등 나오는 추세 같이 붐업 해서 같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3%만 가자. 전혀 불가능하지 않아요.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집중되던 자금이 들어가기가 좀 이제 부담스러운 권역입니다. 순환매가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자꾸 조정 양상을 보이잖아요. 이 조정 좀 받아야 좀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이거 낼름 사 들어가는 기관 외국인이 많이 있을까요? 그죠? 거기에다가 30% 그죠? 캡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 강하게 들어가기 뭐 하거든요. 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나머지 못간 데로 가야 된다. 그죠? 자동차, 현대차도 이제 슬슬 돌아서고 있고요. 건설주도 막 바닥권에서 좀 돌아서는 게 보이거든요. 그죠? 이 돌아서는 게 보이죠? 자, 게다가 최근에 강세 보이던, 그죠? 중국 소비 관련주들 막 빠졌다 이겁니다. 그죠? 호텔신라 이런 거는 그냥 조금 밀릴 거 각오하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적당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퍼스픽은 들어가 있고, 그죠? 적당히 밀릴 걸 예상하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에 다안 산다 그랬습니다. 밑에 밀리면 추가 매수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적당히 시간 좀 보내면 위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죠? 포트 편입 성공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제약 바이오 중에 셀트리온 너무 못 갔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총 8입니다, 8이. 너무 못 갔어요. 실적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죠? 이제 중국 시장도 본토에서 한번 공략해보겠다라는 부분도 있고, 단순한 바이오 시밀러 말고 바이오 베타 그리고 신약 이런 쪽으로도 사업 영역 점점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들어가 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오이 솔루션이 조금 주춤주춤하네. 자, 아무리 퍼스픽 전일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온 거좀 확인했거든요. 여기는 뭐 결과는 매도로 나와 있습니다만 장중에는 뭐 매수 좀 잡힌 거 확인하고도 매수 의견 드렸고, 오늘도 일단 매수 좀 잡힙니다. 매수 잡히는데 폐렴 부분이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건 아니거든요. 그죠? 1차 물량 사 들어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일 솔루션 현재 외국계 매수는 잡히고 있고, 셀트리온 0.58% 상승 중이고,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고, 오늘 지금 현재는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기관이 코스피에서 오래간만에 매수세 들어온다는 게 그나마 바람직하고요. 현재 코스피 강보합 유지하고 있는데 반등이 좀 나와야 돼요. 반등이 좀 나올 때 IT 전기전자보다는 나머지 섹터에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바이오가 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에요. 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자, 우리 제이 님이 갖고 있는 하나투어. 일단 5만원권 인근에, 그죠? 아래꼬리 약간 달았는데 지금 좀 처지고 있습니다. 5만원 지켜야 돼요. 5만원 지켜야 됩니다. 확실히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조금 비교적 그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매물을 좀 소화해가면서 갔기 때문에 비교적 삼성전자보다는 이렇게 조정폭이 크진 않네요, 그죠? 어저께 던진 것도 이유는 있어요. 은꽁님 한분 가지고 계셨잖아. 그죠? 금액 별로 안 많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청산한 겁니다. 자, 환율 조금 더 상승했습니다. 1168원, 1170원 인근까지 다 왔어요. 자, 미국 선물
상승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상승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똑같이 움직인다 했습니다. 볼래요? 자, 양봉 몇 개 올라오고 있죠? 이봐봐. 반등 넣으려고 양봉 몇 개 나오잖아. 그죠? 거의 커플링 됩니다. 자, 프로그램 코스피 매수 전환 됐고요. 20억 규모, 코스닥도 한 60억 규모로 프로그램 매수세 일단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죠? 반등 더 나올 가능성 높아요. 주도주 군에 있는 것들 있죠. 그죠? 호텔 신라, 아모레 퍼시픽. 지금 이제 폐렴 때문에 좀 주춤했는데, 그죠? 큰 기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기조를 생각하면, 그죠? 일시적인, 모멘텀 때문에 강하게 올라간 게 아니고요. 이제 중국과의 관계, 많이 좋아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죠? 이제, 중국에 우리나라 연예인들 가서 공연도 하고요. 그럼 드라마 출연도 하고 뭐 광고도 찍고 또 한국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들 오고 그러한 기조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어질 거 아닙니까? 이제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주도주 군의 종목들은 지지권에서 적당히 물려준다. 조금 물려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 들어가면 돼요. 우주님 아시겠죠? 아무리 퍼스픽 조금 밀릴 수도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이니까 뭐니뭐니 해도 화장품 하면 LG생활건강하고 아무리 퍼스픽이거든요. 나머지 좀 가벼운 종목들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대표나 화장품 메이커니까 적당히 매수해 들어가면 별로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텔신라도 매수 의견 드렸고요. 왜? 아니 사고 싶었던 거 세일 이만큼이라도 했거든. 그죠? 이만큼이라도 세일 했거든요. 사 들어갑니다. 이러한 주도주 성향의 종목은 완벽한 타임 잘안 줘요. 완벽한 타임 잘안 줍니다. 조금 처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슬슬슬슬 사 들어가면 돼요. 다른 분도 다 참고하십시오. 야, 네이버가 진짜 세긴 세. 이게 뭐야? 이거 3.8% 올라간다. 와, 참, 대단해. 그래도 던진 가격 밑에입니다. 그래도 던진 가격 밑에예요. 그죠? 카카오 던져 한 이후에 밑에입니다. 아직까지. 자, 오늘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네요. 무엇인가면요. 삼성전자 2억이 타임 보시면 1월 9일이거든요. 뭔가 하면 전화라고 거의 데자뷰라는 표현이 정확합니까? 안 정확한 표현은 그냥 안 하도록 하죠. 1% 빠졌는데 이날이네요. 이날. 그죠? 1월 8일. 시장이 1% 가까이 빠졌단 말이죠. 그죠? 어제도 1%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추가 하락이 마련인데 이거 지금 일반적인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움직인다 이겁니다. 추가 하락이 잘 안 나오고 이거 막 버팅기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닥터K가 조금만 더 무식하다면 조금만 더 무식하다면 그죠?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 용감하게 사들어갈 수도 있는데 밑으로 추가로 하락도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놓친 부분이 좀 있어요. 그죠? 뭐 그게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그날이 생각나서 그럽니다. 그날. 그죠? 아쉬웠던 게 삼성전기나 LG 이노텍도 마찬가지거든요. 뭘 말하고 싶은가? 이걸 말하고 싶어요. 1월 8일. 여기가 딱 타이밍이거든요. 쪼라도 못 사는 겁니다. 이 개별 종목은 딱 지지권에 왔는데, 사야 되는 지지권에 왔는데, 그죠? 시장이 흔들흔들 할까 못 사놨어요. 붕 갔습니다. LG이노텍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 이번에 아까 그죠? 호텔신라 사 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우를 두번 다시 두번 다시라면 좀 그렇고 그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겠다. 포인트 딱 나왔을 때 조금 물릴 각오하고 들어간다 라고 사 그랬습니다. 그리고 올라가 있네. 500원 올라가 있네. 98,300원 사 그랬습니다. 분명히. 사 했던 이유 아시겠습니까? 저사 했으니까 여기 올려놓을게요. 자, 그런 케이스들이 아모레퍼시픽도 갑니다. 아모레퍼시픽. 우주님, 더 사. 어저께 산 만큼 더 사요, 빨리. 쫄지 말고 사. 좀 사라 그랬습니다. 신규 사고 싶은 사람 사도 돼요. 여기서 못 사면 못 사요. 안 돼요. 여기서 못 사면 못 삽니다. 딴 데서 살 데가 없어. 20일 지지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어요. 던져 할 때도 비교적 던지 할 때도 2%든 3%든 아니면 1% 수익이 안 나더라도 잘좀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저께 하이닉스 별로 모은 거 없는데 끊어 그랬습니다. 그죠? 처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 다행히 강해 강해 하이닉스가. 그죠? 자, 좀 전에 우주님이 삼성전자 30% 캡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그죠? 지수 연계 상품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규모가 뭐 1조 원이 된다. 그리고 코스피 200, 30% 이상 넘어가는 부분, 틀어막겠다. 그게 벌자 아닙니까? 상당히 매물대에 대한 부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추가로 강하게 가기엔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3월부터 시행한다. 이런 이야기를 아침에 뉴스에서 좀본것 같은데. 자, 셀트리온도 어저께 매수 의견 드렸고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반등 나옵니다. 1.45 오늘 강하게 갈수 있다라는 느낌이 와요. 한3% 이상 갔으면 좋겠습니다. 갈수 있어요. 오늘 바이오 섹터 다 양호합니다. 바이오 양호해요. 5G가 시원찮네. 어저께 좀 갔다고. 올솔루션 어저께 가려면 끝까지 가지. 가다가 그냥, 그죠? 변죽만 주고. 변죽만 울리고 라고 해야 됩니까? 생각보다 시장이 양호해요. 어저께, 그죠? 어저께 군 난리 치더니 오늘 대반 들어 올립니다. 삼성전자 팔고 셀트리온 샀다. 잘했어요. 삼성전자 서프라노님이라 안하고 제이님이라 할게요. 삼성전자 57,000원 오면 다시 사놓아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또 61,000원권 여기 상단 올라가면 또 팔아먹어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훨씬 좋습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꿈틀꿈틀합니다. 아모레퍼시픽 4 어저께 4 했고 오늘 지금 4 그랬어요. 호텔신라 4한 이후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도 비교적 양호입니다. 그죠? 클리오가 4% 하락인데 저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거 말고 거의 양호. 뭐 대박 올라간 거 이런 거 빼고 그죠? 자, 특징이 뭡니까?
20일 인근에서 지지안 받는다 이겁니다. 20일 인근에서 다. 그죠? 그런 패턴들 잘 봐야 돼요. 20일 인근에서 다 지지 받아요. 그죠? 요거 신세계 안 하잖아. 왜? 20일 이탈했거든. 이거 하잖아. 호텔신라. 뭐 때문에 호텔신라 선택했는지 알겠다. 1번 눌러 예의야. 아무래도 퍼스픽 왜 추가하라는지 이해된다. 1번 눌러 예의야. 강하게 가던 주도주군입니다. IT 전기전자와 더불어 최근에 주도주는 중국 면세점 소비 관련 화장품 주가 주도주였습니다. 사놓아야 돼요. 20일 오면. 우성님, 은콩님, 남동생. 와우. 반갑습니다. 시장 반등하고 있습니다. 시장 반등하고 있어요. 자, 기관이 사주는 게 그래도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외국인 나가는 거 이거 뻔할 거거든. 어디 매도 때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답해 보세요. 외국인 매도 어디 때리고 있겠냐고요? 삼성전자 정도일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확실하진 않은데. 그죠? 확실하진 않은데 이 삼성전자 매도 나오고 있잖아. 봐. 그죠?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연락이 사 왔거든. 그죠? 계속 사왔기 때문에 이 매도 때린 거 외국인 입장에서는 매도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삼성전자 제외한다면 비교적 나머지 섹터 여기 있는 섹터 보시면 거의 뻘겋잖아. 그죠? 양호입니다. 시장. 그죠? 이 오이 솔루션. 아, 참. 자, 셀트리 이거 딱 지키면서 막 장대양봉 하나 딱 박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패드. 아이고. 은콩님이 SR이 있는 것 같아. SR. 그죠? 되게 다정다감할 것 같아, 느낌이. 자, 듣고 계신 분들 팁 하나 알려드릴게. 공기계를 구하십시오. 주변에 굴러다니는 공기계 있을 겁니다. 본인들 집에 없으면, 그죠? 본인들 집에 없으면 주변에 굴러댕기는 공기계 있을 겁니다. 그거 하나 적당히 구하시면 하나는 그냥 방송 켜놓고 하나는 본인 최신 휴대폰은 그죠? 스마일은 왜 갑자기 키역키역하지? 그죠? 본인 휴대폰은 매매하는데 참고하면 될 겁니다. 저 모니터 포함해가지고 7개 켜놓고 있습니다. 7개. 차리야 너무 그거 해가지고 모니터 4개, 핸드폰 2개, 그 다음에 탭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그거는 켜려다 말았습니다. 자, 호텔신라 매수 의견 일단 호텔신라는 적중했고 아무래도 퍼스피 그죠? 그만. 바이오가 불 뿜어. 하루하루 퐁당퐁당 많이 그린다. 그 이야기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코스닥이 0.82 상승입니다.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고요. 코스피는 0.31 상승인데 기관이 외국인보다 더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야, 삼성전자도 다 끌어당겼어. 빠졌던 거, 그죠? 자, 외국인 선물이 2355개 매수해주면서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닥터케이 주식 쌍초보 탈출 팁 10. 우리나라 주식시장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한다. 98% 이상 외국인 사주니까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 들어가셔서 닥터케이 치시고요. 내 채널. 아, 이건 아니고. 여기 들어가시면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기 전에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다면 여기 옆에 세모처럼 생긴 거 있죠? 그거 누르면 여기 링크가 있거든요. 카톡도 있고요. 다음 카페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 한번 다음 카페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회원하는데 무료입니다. 가입해 놓으시고 여기 들어가셔서 그죠? 공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쌍초 탈출 팁. 여기 보면 팁만 먼저 모아놓은 거 있습니다. 그죠? 주식 기초 강의, 여기 안에 있는 거, 여기 모아놨으니까, 이거 맨 먼저 보시고,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여기, 10분씩 해놨으니까, 이거 가볍게 보시기 좋을 겁니다. 먼저 한번 보시고, 긴 흐름으로, 시간 딱 계획 잡아서 주식 기초 강의 보십시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219회인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접한 내용 아니다. 말씀드리고, 여기 안에 보면, 목차가 있어요. 목표치 궁금하다면 그 찾아 들어가고 피보나치 궁금하다 이렇게 하시면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Every once in a while. 여기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된다고요. 그죠? 주도주와 차별화. 아까 그죠? 막 이야기하던데 그죠? 해외시장과 커플링 무슨 뜻이지? 볼린저 밴드 궁금하다 하시면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꼼꼼히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도움 될 겁니다. 오늘 컨디션 되게 별로예요, 솔직히.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되게 피곤하네요. 베스트 컨디션으로 방송해야 되는데,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눈 부릅뜨고 잘 보고 있으니까, 그죠? 방송하면서도 자꾸, 그죠?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제이님, 어제보다 기운 많이 떨어진 것 같죠? 그죠?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거의 실시간으로 미국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IT 전기전자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고, 시장이 조금 조정권에 있다라는 상황을 불식시키듯이, 삼성전자도 지금 거의 보합권 인근까지 다 올라왔고요. 하이닉스는 추가 상승하고 있고, 조금 조정받았던 카카오, 네이버 다시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중국 면세점 화장품 관련 주들도 코스닥 쪽의 소형 화장품 주들은 하락 좀 하고 있으나 코스피 쪽에 있는 큰 종목들은 별로 흔들림 없고 이제 반등 시그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은 낙폭 조정 좀 받는 거 그거 기회 삼아 일단 매수했다. 5G는 지금 어저께 좀 갔다고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퐁당퐁당 많이 한다 그랬죠? 오늘 바이오가 괜찮거든요. 바이오 좀 강하게 가고 내일 좀 주춤할 때또 5G 이런 쪽이 또 바톤 이어받아서 또 적당하니 가고 하면 크게 무리 없다. 자, 오이솔루션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47,470원만 훼손 안 하면 양호한데 20일 안 깨는 게더 좋습니다. 20일 깨면 조금 주춤주춤 거릴 수 있어요. 강하게 나중에 오후장에라도 끌어당기면서 반등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보십시오. 요거 아래 꼬리 그죠? 쫙 당겨 올리고 이런 모양 나올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좀더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지금 17만 2천원권 강한 지지 보여주고 있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강하게 좀 가야 돼요. 강하게. 자, 네이버 무슨 뉴스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정정희님이 슈퍼챗 2만원 후원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정희님은 그죠? 무료방에서 저하고 대화 좀 나누면서 나름 방송 참여 많이 해주신 분이죠. JYP 절반 갖고 있다 했습니까? 이거 지금 시청자 종목도 다 기억하고 있어. JYP 아직도 한 절반 갖고 있다 그랬습니까? JYP도 그죠? 잘 일단 끌고 왔다면 조금 더 홀딩 가능. 그죠? RFHIC 7% 먹었습니다. 그랬고, 그죠? 여기서. 그거 팔고 삼성전자 더 갔다 했던가? 어쨌든 오퍼 쳤으면 그것도 또 성공. 야, 삼성전자 강해요. 꿀들꿀 땡깁니다. JYP 던졌다 이 말이죠. JYP. 야. 잘했어요. 오늘 올라간 거 이거 신경 안 써도 돼. 내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내 원칙대로. 이거 오늘 올라가는 게 확률상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었어요. 자,
올라가도 좋다 이겁니다. 다음에 조금 주춤주춤 조정받을 때 20일 인근까지 오면 다시 사놓으면 돼요. 완전 상승 추세 전환했습니다. 이제 JYP 어저께 시장 막 1%씩 빠지는데, 그죠? 오이솔루션 며칠 전 들어갔고, 호텔신라 오늘 매수했다. 호텔신라 사자마자 또 불었어. 그죠? 종이님은 가만 보니까, 주식 초보는 아니신 듯하고, 이 무료 방송에서 다 이렇게 받아가시면, 유료 회원 안 들어오시겠네? 그래도 고려해 보십시오. 장중 내내 이렇게 코치 받으면 혼자 하시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아시겠습니까? 혼자 하시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시그널 하나에 회비 그냥 나옵니다. 회비 그냥 나와요. 벌어서 내지는 손실 볼거 막아줘서, 아니면 사면 안될 만한 자리에 살라는 거 막아줘서. 그죠? 그렇게 나온다. 말씀드릴게요. 고려 한번 해 보십시오. 곰곰이 나중에 생각해 보십시오. 계산기 두드려 보시라니까, 진짜로. 그죠? 고액이면 고액일수록 무조건 코치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땐 2천만 넘어가면 할 필요성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본. 여러분들이 생방송으로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듣고 계신 분들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려해 보십시오. 내 비중이 얼마고 회비 월 50만 원인데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 기법을 알려드리거든. 나중에 혼자서도 할수 있도록 그죠? 기법을 계속 알려드립니다. 그 주위에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웬만큼 경험인데다가 몇달 들어버리면 이게 핵심 노하우 거의 다 풀다시피 하기 때문에 연장 안 합니다, 형.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해도 저다 풀어드렸어요, 거의. 그죠? 물론, 아직까지 시간이 안 돼서, 그리고 등급이 안 돼서 못 풀어드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옵션 필살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죠? 지금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딱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 얼마가 되는지 그런 거. 자, 그런 것도 투기적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포트폴리오 얼마 운용하고 있는데 수익이 얼마 났어? 그러면 그 부분 중에 일부 그냥 베팅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야지. 그게다가 그냥 엄청 지른 사람 있거든요. 예전에 저처럼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근데 해칭 개념을 쓴다든지 예를 들면 셀트리온 내 때려 죽여도 팔기 싫잖아요. 예전에 그런 방송 했습니다. 셀트리온 나 진짜 때려 죽여도 팔기 싫어. 뭐 추세가 무너졌고 어쩌고저쩌고 나는 무조건 이거 뭐 10년이고 20년 끌고 가고 싶어. 그러면 시장이 흔들흔들하는 시점 있지 않습니까? 2018년 여기 얼마나 흔들립니까? 이럴 때 해칭을 했으면 된다니까요. 풋옵션이라든지 선물 매도로 셀트리온을 몇십억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용금이라 해서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 삼아서 선물 매도도 때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돈 많으니까 일부분은 그냥 선물로 하락 쪽에 이렇게 해칭하는 그것이 진정한 또 파생이거든요. 파생. 그죠? 내가 주식만 갖고 있는데 시장 빠지면 안 되니까 하락 방향에 대한 베팅을 해 놓아서 선물 매수라든지 풋옵션 매수를 해서 하락 부분에 대한 해칭. 그죠? 손실 보전하겠다. 그게 해칭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도 접근하면 돼요.
자, 오이 솔루션 반등 시도 나오고 있죠. 야, 오이 솔루션은 일단 48,000원 여기 20일 지키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 그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안 깨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 이 잡아 땡기고 양봉 하나 박은 게임 오버.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자, KMW도 다시 플러스권 전환 시도. 붉은 거좀 보이죠? 같이 올라가면 돼요. RFHIC도 다시, 플러스권. 분봉으로 보면 양호합니다. 현재 위에 틀어 막혀 있는데, 여기 한번 빵 하고 띄우면, 오조님도 플러스 나겠죠? 기다려요. 이게 하방 경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번 출발, 양호.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스닥이 1% 가까운 상승세, 코스피도 0.5% 가까이 상승하면서 어저께 조정이 무색할이 만큼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반등이 강하면 강할수록 양호하다 할수 있겠죠. 여기 지금 절반 정도 코스피는 만회했고요. 코스닥은 거의 다 만회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전 상황들 다 말아올리는 강력한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 챙겨보시고, 오늘 외국인은 그냥 소극적으로 삼성전자 조금 던져주고 있는 거 확인됐고요. 기관이 그동안 매도세 계속 이어나가다가 오늘 갑자기 매수세가 좀 들어오네요. 기관은 기조를 잘안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관이 뭐한 2천억 정도 이렇게 매수세 들어온다면 지수 양호한 흐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코스닥도 외국인이 200억 사 들어오니까요. 일단 양호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10시 반에 중국 상황, 그죠? 우한 폐렴 부분, 어떻게 시장에 영향 미치는지, 그리고 홍콩 시위대 부분 때문에 홍콩 시장 어떻게 추가 하락하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 잘좀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도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오늘 후원 정정희님 2만원 감사합니다. 자,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ee, everybody see ya.